결국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이익에 예수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민중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줍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정체성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미션이죠. 사명. 그걸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방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우리의 삶이 희생당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희생당하고 손해볼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붙잡고 있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서 빌라도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잖아. 왜? 예수가 왕이라는데? 이거 완전 반역 아니야? 근데 왜 살려주려 그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죠. 내 위치가, 내 목숨이 위험해졌을 때 빌라도는 예수를 포기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느 선까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합니까? 자, 우리는 어느 선까지 타협하고 예수님을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우리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부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